공급 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린더가 후진한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접점이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물건이 이게 없는 건데, 실린더가 후진 완료하고 물건이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있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대략 한 0.5초만 주면 되거든요. T 물건 없음, 그래서 K5초, 0.5초 타이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T 물건 없음 이렇게 잘라주면, 물건이 없으면 그냥 이게 시작이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팅 해주시면 이제 실제 돌려보면, 물건을 하나만 넣어볼게요. 제가 동작모를 넣으면 S1 센서가 감지가 되니까 물건 없으면 신호가 0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시작, 피규어 누르면 시작이 되죠. 근데 실린더가 후진했어요. 후진했는데 지금 이제 물건 없음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작 신호가 오프가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 한 줄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면 물건 집어넣고 피규어를 눌러야 시작할 수가 있죠. 질문을 하셔야 빨리 찾아드려요. 고민하고 계시면은 좋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해 좀 안 가시는 거, 이거는 내가 집에 가서 생각, 혼자 생각해도 죽었다 깨면 이해가 안 갈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뭐 부가 공장이 있어요. 금속을 2개 이상 배출을 하면 시스템을 정지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게 생산자동과 기능사라는 시험이에요. 이 장비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비상등기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일시 정지하게 하게끔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 더 이상 질문 혹시 있으신지. 다음 볼 나가야 돼서 터치를 안 할 수 없어서 마시는 거 먹어야 되니까. 뭐 어디 뭐 하셔야 되나요? 뭐 안 되시나요? 타이머를 바꾸는 거예요. 타이머예요 지금. T2044는 타이머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타이머를 달아야죠. T 물건 없음. 여기가 2044라는 거는 어드레스 살짝 받았다는 얘기는 타이머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기가 M으로 되어 있으면 타이머를 안 하고 이제 밑으로 세팅하고. 물건 없으면 공급 후진돼 있잖아요. 후진 들어가 있잖아요. 후진 들어가 있고. 물건 없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0값이죠. 0값이니까 비접점인간 연결되죠. 여기도 살아있죠. 이 신호, 여기는 T 물건 없으니까 여기는 물건 없습니다.
여기 터치, 여러분 옆에 있는 터치 있잖아요. 네. 뒤쪽에 손을 넣어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올리십시오. 저희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PC 1번이 있고 PC 2번이 있으면 가운데 허브가 있습니다. 보유기 허브가 있어서 PC 1번, 2번 다 허브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허브에서 PLC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허브에서 HMI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HMI의 뜻은 여기 녹화가 되고 있네요. HMI의 뜻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사람하고 기계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MI라고도 하고 한국에서는 MMI,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터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방금 전에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거는 PC에서 PLC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죠? 근데 HMI를 돌리려면은 HMI 프로그램을 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LC 프로그램이 지금 웍스2를 했었잖아요. 웍스2라는 걸로 PLC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여기 있는 HMI는 퍼페이스코입니다. 그 일본 회사고요. 지금은 슈나이더 밑으로 슈나이더가 먹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일본 거고요. 그 터치만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 있는 프로페이스, 그 마크 찍혀 있잖아요. 그 프로페이스를 돌리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름이 GP-Pro-EX입니다. GP-Pro-EX라는 프로그램으로 얘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터치가 바뀐다, 미쯔비시 터치도 따로 있어요. 요거는 미쯔비시 터치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마다 사이즈는 다 모델별로 나와요. 네, 미쯔비시도 이거보다 큰 것도 있고,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 뭐 소형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페이스에서 나오는 중급 정도의 터치입니다. 그래서, 뭐, GP-Pro-EX라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그걸 작화한다 그래요. 화면에다 그림 그려서 전송하면 여기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냥. 그걸 작화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다 프로그램을 넣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PLC하고 터치하고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터치에 PLC에 대한 통신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통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HMI가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집어넣을 건데 이 집어넣은 프로그램 환경에는 PLC랑 통신하기 위한 통신 설정값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페이지 10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화 프로그램으로 터치에 집어넣고 PLC는 PLC 프로그램 집어넣은 다음에 두 대가 통신을 해서 서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거, 이게 터치입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GP-Pro-EX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얘를 실행시키십시오. GP-Pro-EX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들기 되셨나요? 네. 확인 누르시고요. 저희 거 기종이 GP-4000 시리즈 중에, 그러니까 프로페이스 회사에서 만든 시리즈 중에 GP-45 시리즈를 클릭을 하시고 그 밑에 GP-4501T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우리 PLC 할 때 Q03UD 모델 선택을 했듯이 이것도 프로젝트 만들 때 해당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모델 네임이 뒤에 명판에 써있는데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써있습니다. 4501T 모델이라고. 그래서 10.4인치 터치고요. 그래서 다 선택하셨나요? 네. 요 모델이 틀리면 안 돼요. 또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모델은 똑같이 하셔야 되고 다음을 눌러보시면 이 터치에 연결되는 접속 기기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저희 지금 미쯔비시 Q시리즈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조사는 미쯔비시 걸 연결을 할 거다. 미쯔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제조사를 보면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터치가 미쯔비시 PLC만 붙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멘스도 붙고요. 요코가와 옴론 밑에 내려가면 파나 아니 흔히 우리 보는 거예요. 히다찌 현대중공업 LS거 LS산전 제너럴 일렉트로닉 많죠?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통신 프로토콜을 얘네들이 연결 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미리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만 하면 통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쯔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밑에 저희 거는 Q시리즈의 CPU랑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Q시리즈 CPU, QNU, CPU 이더넷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허브가 있는데 허브에 CPU에 연결되어 있고 허브에서 터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HMI하고 PLC CPU라고 하고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새 화면 누르겠습니다. 새 화면. 그러면 이제 검정색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혹시 이런 거 찾으셨습니까? 이런 거 보이십니까?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리는 대로 나옵니다. 그냥 재미삼아 몇 개 그려보세요. 선 그려보셔도 되고 원도 그려보셔도 되고 그냥 재미삼아 이건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다홍체험하라고 이쁘게 그리면 좋습니다. 글씨도 여기는 문자열 클릭하셔가지고 글씨 쓰면 글씨 올라갑니다. 샘플로 일단 그려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할 건 이건 아니고요. 위에 파트에 보시면 스위치 램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거기에서 스위치 비트 스위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리셨나요? 근데 요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여기 어드레스가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거 안 돼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표시에 옵션에 표시 옵션에 화면 편집 스타일의 표시 화면 편집 스타일의 표시에 어드레스 표시를 체크를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옵션에 화면 편집 스타일에 표시에 어드레스 체크하시면 어드레스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어드레스를 바꿀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 X0 그냥 일단 쓰겠습니다. X0 하나 쓸 건데 이 스위치는 푸시 버튼 1이잖아요. 또는 기능상으로 시작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명판을 달 수 있어요. 명판. 끝에 있는 명판. 여기다가 시작 하면은 글씨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냥 별게 아니에요. 여기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C 이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게 밑에 붙어요. 되셨나요? 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어드레스를 X1번으로 바꿀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명판을 여기는 정지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번에는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가 아니라 밑에 있는 램프를 클릭하세요.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램프.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그립니다. 그리셨나요? 여기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X10 X10부터 센서를 썼잖아요. 리드 스위치. 그래서 여기다가 X11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X11 어드레스. 되셨나요? 근데 얘가 공급 전진인가요? 그죠? 공급 전진이죠. 명판에다가 공급 전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총 몇 개죠? 리드 스위치가? 리드 스위치가 총 몇 개죠? 실린더 4개 돌렸잖아요. 오토 스위치요. 몇 개죠, 총? 8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제 기능이 있어요. 복제 기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요 램프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제 기능이 있어요. 복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만 만들 거예요. 아래 방향, Y 방향. 이해 되셨나요? 네. 총 8개. 총 8개. 8. 픽셀 간격은 안 두겠습니다. 그냥 따다다닥 붙여서 만들겠습니다. 방향은 요 방향. 아래쪽 방향.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쭉 생겨요, 이렇게. 근데 너무, 맞네. 밑에까지 너무 많이 가니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잘라서 위로 붙일게요. 통째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통째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통째로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X12번은 공고 푸죠? 우리 어드레스 다 틀렸죠, 이거? X10부터죠? 전 다시 만들려 합니다. 램프 여기도 있어요. 램프 다시 그린 다음에 X1, 아까 11이 아니라 X10죠, 10. X10의 명판에는 얘가 공급 전이죠. 이해 되셨나요? 저는 다시 복제 기능을 써가지고 X방향으로 2개, Y방향으로 4개. 방향은 X방향으로 2개니까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17. 10번은 공급 전, 11번은 명판이 공급 후. 여기는 명판이, 그 다음이 뭐였죠? 가공이네요. 가공 전, 가공 전, 여기는 가공 후. 요거는 송출 전, 요거는 송출 후, 요거는 배출 전, 배출 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요. 한 개만 하셔도 돼요. 두 개만 하셔도 돼요. 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네 개에 대한 오토 스위치를 다 파악하고 싶으시면 다 하는 거고, 그냥 한 개만 난 볼란다. 그럼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근데 요 이제 스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램프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명판에 가보시면 램프를 더블 클릭 아무거나 다요. 아무거나. 램프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명판에 가보면 여기 상태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램프는 온 상태가 있고 오프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태가 오프가 있고 온이 있어요. 근데 온일 때는 글씨가 보여요. 오프일 때는. 근데 온을 했더니 글씨가 안 보이죠. 그래서 온일 때도 글씨가 보이게끔 하려면 온에도 글씨를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은 모든 상태에 복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모든 상태에 오프 상태에서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태에 복사를 하면 이 글씨가 다 복사가 돼요. 이해되셨죠? 네. 저는 이제 8개니까 8개를 다 해줘야 되겠죠. 명판에 가서 모든 상태 복사. 되셨나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글씨가 보이냐 하면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전송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치하고 PLC하고 통신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터치 입장에서는 PLC IP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IP 설정하는 게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탭이 있어요. 혹시 없으신 분, 밑에 프로젝트 탭이 없으신 분, 프로젝트 탭이 없으면 표시에 워크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 윈도우 체크를 하십시오. 표시에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 윈도우로 체크를 하세요. 됐나요? 체크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돼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프로젝트 탭을 찍으시면 이러한 메뉴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못 찾으신 분? 못 찾으신 분? 이 프로젝트 탭이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표시에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 윈도우를 체크하시라고요. 하셨나요? 못 찾으시겠어요? 하셨어요? 그럼 밑에 프로젝트 탭 있죠? 여기 없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냥. 되었습니까? 그러면 중간쯤에 접속기기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HMI 터치에 접속되는 기기에 대한 설정, 통신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저희가 세팅했던 미쯔비시의 Q시리즈까지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IP가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IP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192.168.3.39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떤 거 클릭하고? 아이콘이요?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 창이 뜹니다. 그럼 저 IP가 PLC IP예요. 그러니까 쟤랑 통신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확인 누르십니다. 확인. 그 검정색 화면으로 가는 방법은 위에 있는 탭을 눌러도 되고요. 얘가 만약에 없어졌으면 화면 리스트 가시면 됩니다. 화면 리스트. 화면 리스트. 거기에서 이제 검정색 화면 찍으시면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다 나왔나요? 네. 여기 위에 보시면 화면 전송이 있는데 화면 전송 누르면 일단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저장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저장을 데이 오늘 데이 0526 언더바 1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이런 창이 뜹니다. 뜨셨나요? 지금부터는 둘 중에 한 번만 합니다. 장비에 두 분 다 전송을 하시면 안 되니까 둘 중에 한 번만 하시고, 또 하나 유의하실 사항은 전송하다가 정지하지 마세요. 저기 데이터를 전송하다 정지하면 다음에 전송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 스마트폰 저기 업데이트 할 때 전원 끄지 말라고 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여서 전송하다가 정지하거나 전원을 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송 설정에 일단 랜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랜 전송 설정에 랜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되어 있으신가요? 확인 누르시고, 위에 보면은 프로젝트 송신 탭이, 송신 버튼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터치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터치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터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기 IP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저희 터치는 19.168.3.45로 IP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앞에 있는 네모 박스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터치도 지금 터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죠. 중간에 모든 프로젝트를 전송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예. 모두 예 하시면 됩니다. 모두 예. 그래서 이렇게 전송되는 게 터치에도 보이고요. 화면 컴퓨터 모니터에도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터치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면 터치에 물건 집에 저희 공작물 집어 넣으시고요. 터치에 시작 정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하고 저희 실린더의 오토 스위치는 모니터링이 될 거예요. 예, 업데이트 다 되면은 터치가 리부팅이 되고요. 네, 바퀴 누르면 되나요? 네. 업데이트 이거 전동 다 되는 거예요. 네. 바퀴 네, 바퀴 누르시면 돼요. 공작물 집어 넣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실린더가 다 후진 쪽에 센서가 들어와 있는 걸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되죠. 되시는 분 다 해보셨으면 옆에 분은 아직 터치 못 넘겨보셨잖아요. 옆에 분 터치를 넘겨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쓰는 방법은 비상정지라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이 구현이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살아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연산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어 중에 이 프로그램을 건너뛰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저희 지금 토글 스위치는 안 썼는데 토글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올리면 일시정지고 내리면 이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래요. 토글 스위치를 단 다음에 명령어 중에 컴페어 점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J 컴페어 점프. 근데 어디로 점프를 할 거냐면 P0 포인터로. P0는 P0부터 P1023번까지 1024개를 쓸 수가 있어요. P0로 점프를 할 건데 P0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P0를 제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P0를 어디로 점프할 거냐면 이쪽으로 P0를 점프를 할 거예요. 여기 P0 생겼죠? 그럼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점프하는 거, 연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산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상태값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 있는 신호들은 그 상태값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릴이나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 돌고 있으면 이 신호 드릴 온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하고 싶으면 이걸 끊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토글 스위치로 끊으면 돼요. 현재 우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토글 스위치로 끊고 이것도 토글 스위치로 끊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를 하면 3번일 거예요. ATS 연결해놓고 공장을 구동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올리면서요. 그렇죠? 꽂잖아요. 내림은 부작해요. 올리면서요. 내림은 부작해요. 그렇죠?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새 화면 누르면 화면 번호가 2번이 생깁니다. 물론 색상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바꾸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색상을 못 바꿨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속성 변경이 나옵니다. 그럼 속성 변경에 들어가셔서 색상 바꾸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건 뭐 이렇게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니까 하시고, 지금 1번 화면에서 2번 화면으로 넘어가려면 버튼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파트에 보시면, 파트 스위치 램프에 보면 화면 전환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거를 밑에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 동그란 모양이 싫다. 그러면 이 버튼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모양 선택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모양 선택을 클릭하시면은, 여러가지 모양인데 앞에 있는 네모 종류를 선택하시면 네모 버튼들이 나옵니다. 색깔도 난 레드 싫다,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럼 파란색 찍으시면 파란색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튼은 지금 1번 화면이에요. 이 버튼 누르면, 그래서 명판에다가 1이라고 써줄 겁니다. 명판에다가 1이라고 써줄 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은 거 만들 거고요. 얘는 더블 클릭해서 2번으로 만들 거예요. 화면 번호는 2, 화면 번호 2, 명판도 2. 명판도 2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버튼 누르면 1번 화면으로 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버튼 누르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는 1번 페이지에서는 1번 버튼은 필요 없겠죠? 네. 1번 페이지니까 1번은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저는 다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통째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세요. 통째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래서 2번 페이지 가서 컨트롤 V 하면 되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해도 동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페이지가 100개면, 만약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번을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우세요. 2번 페이지 지우시고, 1번 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1번하고 2번 버튼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잘라내십시오. 컨트롤 X. 컨트롤 X. 잘라내셨습니까? 네, 밑에 보시면 점이 있어요, 점. 찾으셨나요? 네. 요게 그 바닥글이야, 바닥글. 바닥글을 클릭하시면 요게 따로 열립니다. 여기다 컨트롤 V 하시면 이게 붙습니다. 뭐 사이즈는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되셨죠? 네. 그럼 바닥글 닫습니다. 그럼 얘는 수정이 안 돼요. 수정하려면 다시 바닥글 들어가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1번 페이지잖아요? 2번 페이지 가서 다시 바닥글을 연 다음에, 바닥글을 여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녹색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1번 페이지에 만들었던 게 떠요. 바닥글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군데에서만 수정을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선생님, 또 2번 페이지는 뭐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2번 페이지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화면. 네, 새 화면 하시면 이게 만들어진다고요. 색상은 선택하시면 되고. 2번 페이지 만드셨나요? 2번 페이지 만드시고 화면 전환 버튼까지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화면 전환 버튼을 안 만드시면 2번 페이지로 갈 수가 없어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트에 보시면 데이터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 표시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 수치 표시해서 적절한 크기로 사이즈로 그릴 거고요. 여기에 표시할 데이터는 금속 수량을 표시할 거예요. 금속 수량. 금속 수량. 단위는 개겠죠? 몇 개, 몇 개? 현장에서 EA라고 하죠? 위치에 약자에서. 네, 그냥 개하겠습니다, 개. 근데 저희 지금 생산 수량이 많아봐야 몇 개밖에 안 되죠, 그죠? 한 자리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굳이 다섯 자리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표시해 보시면, 표시 자릿수가 다섯 개인데,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자리. 저희 하나만 있으면 돼서. 다시요. 숫자 표시기 더블 클릭하시고, 표시 가셔서, 표시 자릿수에 1. 표시 가서 표시 자릿수에 1.
한 자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는. 되셨으면 확인. 글씨 크기나 이런 거는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PLC 프로그램에서 금속 수량 개수 센 거 프로그램 짠 적이 없죠? 이제 카운터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카운터가 익숙하시니까 카운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메모리가 D 메모리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메모리를 여기 옆에 계산기 모양 이 계산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PLC 1번의 메모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찾으셨나요? 네. 그 중에 카운터가 CN입니다. Counter number, CN. CN 제로 어드레스를 쓸 겁니다. CN만 선택하시면 돼요. CN. 그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여기가 CN 제로로 바뀌어요. 그냥 CN 제로로 타이프를 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CN 제로로 하셔도 돼요. 되셨나요? 그냥 눈여겨 볼 거는 16비트 DC, 디시멀, 10진수를 말하는 겁니다. 16비트 10진수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넣을 거면 이걸 체크를 하시면 되고 플러스만 표시를 할 거면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요건 요거대로 전송하겠습니다. 화면 전송 다 되셨으면 이거대로 둘 중에 한 분만 화면 전송 해놓고 PLC 프로그램으로 오겠습니다. 이 앞에 체크하시고요. 화면 전송하시면 프로젝트 송신 누르면 요 창이 뜨고 그러면 앞에 IP가 나오면 앞에 체크하시고 확인. 자, 터치는 됐는데 터치는 아마 화면 전환이 되실 거예요. 그지요? 화면 전환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버튼이 있어가지고 화면 전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금속 수량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금속 수량 하는 버튼을 아니 프로그램을 PLC에다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금속 수량 카운트. 그래서 금속이 판별이 되면 되잖아요. 저희 금속 신호가 요 신호가 금속이 판별이 됐을 때 나오는 신호죠. 금속이 판별이 되면 금속 신호가 셋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신호를 가지고 카운팅을 하려고요. C0 K 뭐 C0 뭐 K 3개 뭐 3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C0 값이 올라가려면 0보다는 커야 돼요. 하고 카운터 리셋을 PB2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PB2 버튼을 누르면 F8 RST C0 그래서 PLC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 금속 수량이 올라갈 때마다 터치의 숫자가 1씩 올라갈 거예요. 해보시면 됩니다. 녹화를 안 했네. 카운터를 쓰지 않고 D0 메모리를 쓰면 increase 명령을 쓰면 D0 값이 하나씩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 터치에서 여기 CN으로 하지 말고 메모리를 D0 메모리를 쓰면 그냥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단 표시가 지금 한 자리니까 표시를 뭐 100개까지는 하고 싶다. 그럼 3자리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증가가 됩니다. 뭐 3개까지만 증가 안 되고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쭉 증가합니다. 이렇게 쓰시면요.
방금 전에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건이 있고 없고를 메시지로 표시하기 위해서 물건 없음 신호로 물건이 없으면 1값을 D1에 저장을 할 거고 물건이 있으면 2값을 D1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로 와서 프로젝트 윈도우에 보시면 중간에 문자열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문자열 찾으셨나요? 근데 우리가 1번이 물건 없음이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하얀색 창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1이면은 물건 없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물건 없음. 단, 한글은 메모리에서 2바이트를 먹어요. 한글 한 글자는 메모리에서 2바이트를 먹는데,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10인데 여기 8까지 딱 라인이 걷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바이트를 먹는 거, 8바이트를 먹는 거예요. 8개를 먹는다. 문자 개수가 8개예요. 네 글자를 썼지만 실제 메모리에서는 8개를 먹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고 문자열을 또 하나 만듭니다. 문자열 오른쪽 버튼 만들어서 새로 만들기. 여기다는 이거는 물건이 있는 거였잖아요. 물건, 물품 있음. 위에 거는 물품 없, 물건 없, 물품, 물건이네요. 물품. 뭐 공작물, 물품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위에 1번은 물품 없음, 2번은 물품 있음. 되셨나요? 그 다음에 다시 베이스 2번, 화면 2번. 화면 레스트에 2번으로 오겠습니다. 파트에 메시지 표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메시지 표시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저희 메모리가 PLC에서 D1 메모리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더블클릭해서 하셔가지고 문자열을 표시를 할 건데 문자열 번호 지정을 어드레스로 할 거예요. 그 어드레스는 D1으로 할 거고요. 문자열 표시를 할 건데 어드레스로 표시를 할 거고 그 어드레스는 D1을 썼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왜냐면 여기 저희가 PLC 프로그램에서 D1에다가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표시에 가시면 여기 표시에 가시면 중간에 표시 문자수가 우리가 지금 네 글자잖아요. 근데 한글 네 글자는 여덟 글자로 제가 취급을 한다고요. 영문자는 네 개인데 영문자 숫자 이런 건 다 네 개로 하면 네 개가 표시가 돼요. 근데 한글은 2바이트로 하나를 표시하기 때문에 더블이 돼요, 값이. 그래서 네 글자지만 여덟 개를 표시한다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하고 표시 행수. 글자 행수는 한 줄만 표시할 거기 때문에 하나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모리는 D1, 글씨는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것만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안에 것만 선택이 되고요. 글씨 크기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D1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전송하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전송하시면 물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 공급을 해서 물건이 없거든요. 전송을 하면 PLC 프로그램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지금 물건이 없기 때문에 D1 값이 1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을 집어넣으면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D1값이 2로 바뀌었죠. 밑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니까. 이해 되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터치 화면이 이제 물품 있음으로 바뀌었죠. 보이시죠? 이제 물건을 빼면은 물건 없음으로 바뀌죠. 다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400개 안 했냐?